안녕하세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저희 매장에 EV3 어스트림의 풀옵션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버튼을 다 눌러보면서 이 차량의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자, 혹시나 지금 EV3를 발주를 넣어놨다거나 혹은 곧 있으면 차량이 도착을 한다고 했었을 때 미리 공부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설명서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옵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EV3 런칭 모델의 롱레인지 어스 2륜이고요. 이 차량에 포함된 옵션은 19인치 휠과 타이어, 모니터링,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와이드 선루프,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빌트인 캠 2, 헤드업 디스플레이, 외장 색깔은 아이보리 실버에 내장 시트 색깔은 미디움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총 차량 가격은 5,502만원 차량이에요. 자, 지금부터 모든 버튼 싹 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넷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본넷 여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땡기면 툭 하고 열리죠. 그러면 자,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이렇게 찢기는 게 있죠. 찢기는 거 딱 찢겨주면 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우리 프렁크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공간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전기차들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건 이 정도 크기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실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는 거고, 자, 프렁크를 여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워셔에 넣는 거, 여기서 뭐 워셔에 콸콸콸 넣으면 되죠. 워셔액 넣는 거 관련된 영상을 우리가 저번에 찍은 거 있잖아. 바로 지금 보여주세요. 우리 워셔액을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 워셔액 이 파란 색깔 뚜껑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란 색깔 뚜껑 열어주시고 워셔액 넣는 거 알려드리면서 제가 워셔액 빨리 넣을 수 있는 팁, 이렇게 해가지고 오오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꿀렁꿀렁꿀렁 하는데 그냥 이거를 한번 회오리 쳐주면, 자, 이렇게 해서 워셔액을 교체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앞에 열어봤으면 뒤에도 열어봐야겠죠? 자, 뒤에 한번 열어보면, 자, 뒤에 여는 버튼이 어딨지 싶을 거거든요? 요즘에 이런 거 숨기는 거 아주 잘해, 현대기아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자, 여기 여기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한번 툭 눌러주면 띠띠 한번 새끼 열리죠? 그래서 여기 요 버튼 누르시면 돼요. 요 버튼, 요 버튼 이렇게 딱 눌러주면 되는 거고, 닫을 땐 요걸로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열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뒤쪽에 요 EV3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높은 거를 좀 실어야 된다 그러면 요 밑에 쪽에다가, 네, 밑에 쪽에다 딱 걸어주시고 이렇게 낮추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높이가 높은 물건들을 여기다 실으면 되죠. 뭐 현대 기아 영상을 보니까 무슨 난로 같은 거, 캠핑할 때 난로 같은 거 높으니까 이런 걸 여기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시 올려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러기지 스크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뒷좌석을 눕히는 스위치는 여기엔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아, 뒷문 여는 버튼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일반적으로 손잡이가 저기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도 있겠지 싶은데 없단 말이죠. 여기에 잘 숨겨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전 나름 고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낮추는 거를 하려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 있는 버튼을 툭 하고 내려주면, 네, 이렇게 내려주고 눌러 내려주고 이렇게 누르면, 자, 이렇게 내리시면 되는데, 아, 평탄화가 이렇게 쭉 일자로 되진 않아요. 네, 캠핑하실 때는 살짝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내리면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 또 뒤로 내려서 여기 내릴 때도 내렸어 쭉. 어, 여기가 걸리네. 아, 여기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보시고 앞으로 좀 빼줘야겠다. 네, 이어를 접으실 때는 반드시 앞좌석이 앞으로 좀 가 있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서, 네, 이렇게, 자, 우리 카비 누나들처럼 이렇게 싹 들어가 봐야 되는, 누나들 아닐까? 아, 이제 누나들이 아닐 거다, 이제.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아무튼 이렇게 누우면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는 건 좀 안 될 것 같아. 대각선으로 이렇게 누워도 다리를 쭉 필 수는 없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평탄을 하려면 그 매트 같은 거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매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BP 하면서 이렇게 딱히 둘이서 앉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 두 명 앉기는 좀 우리 와이프랑 나랑은 좀 앉기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해가 뜨네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까지 뒷좌석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올리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버튼 쭉 올려갖고 원하시는 각도로 딱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키가 되면 이렇게 눌러서 끝나면 되겠지만 여러분 혹시 키가 작으신 분들이라면 이 트렁크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절하느냐? 자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맞춰놓은 다음에 요거를 길게 눌러주시면 띠띠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높이 지금 제 머리 정도 오는 높이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맞춰진 상태에서 내려봤다가 다시 올려보시면 아까 설정했던 높이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쵸? 딱 제 머리 오는 정도의 높이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자 근데 다시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올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길게 눌러주면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아마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앞에 뒤에를 한번 쭉 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불 라이트가 들어온 게 이 주간등 DRL이라고 하는데요. 주간주행등이 켜져 있는 게 이 주간주행등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깜빡이를 키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깜빡이 미등을 한번 켜보고 그 다음에 전조등을 켜보고요. 그 다음에 상향등을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상향등이 켜진 거 야 이 새끼야 이런 거 다시 미등 완전 오프.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밤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차에 시동 켜져 있는 거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싶다 가장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그 자동차 극장 같은 데 가면은 라이트를 다 꺼야 되잖아요. 근데 주간주행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등을 다 끄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현재 오프로 해놨는데 지금 주간주행등이 켜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가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주간주행등이 꺼졌거든요. 이번에 최근에 바뀐 거는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만 잠근다고 주간주행등이 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위로 올려서 오토로 놨다가 다시 오프를 누르면 네 이렇게 다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등을 다 끄고 싶으시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고 껐다가 다시 킨다. 네 그렇게 하면은 모든 등이 다 꺼집니다. 네 스마트키 설명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스마트키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키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뭐야 왜 키가 두 개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예전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딱 누르면 보조키가 쌍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보조키를 사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로 보조키를 딱 열어보면 네 이렇게 키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 자 우리 메인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인키 보시면 색깔을 아주 이쁘게 잘 뽑았는데요. 자 먼저 차량의 문을 닫는 거, 그 다음에 문을 여는 거, 그 다음에 트렁크를 여는 버튼. 자 이 트렁크 여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홀드 써져 있잖아요. 홀드가 써져 있으면 길게 눌러야지 시동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띄어도 끝까지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자 닫을 땐 길게 눌러놓고 네, 중간에 띄게 되면 멈춥니다. 보고 닫으라는 얘기죠. 다시 길게 누르면 다시 올라갔다가 자 닫을 때만큼은 끝까지 계속 눌러주고 있어야 된다. 네. 찡 하는 소리까지 듣고 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혼 요거 소리 나오는 거 경고음 울리는 거 바로 귀 막고 있어. 자 이걸 길게 누르면 다시 길게 누르면 이렇게 꺼지는 거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여기에만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요 뒤쪽에도 보면 또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원격 전후진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네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격 전후진 기능을 사용하는 건 제가 따로 또 멋있게 차려놓은 거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똑같은 키니까 그거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차량의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를 이 스마트 키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왜냐면 자 시동을 끄고 딱 나왔는데 아 차차차 아 문이 열려 있는데 그러면 다시 내가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 키로 간단하게 열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먼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을 먼저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문 닫는 버튼 있잖아요. 이 닫는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네 이렇게 문이 다 닫히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창문을 내리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짐을 들고 온 거죠. 근데 내가 차에 뭘 둬야 돼? 문 열면 되는데? 아무튼 창문 여는 기능도 있어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 자, 여는 버튼을 이걸 길게 눌러주면 중간에 멈추니까 멈추네. 계속 눌러주고 있어요. 트렁크랑 똑같이네. 자, 길게 눌러주면 네, 이렇게 문이 다 열린다. 다시 문을 닫아주려고 그러면 네, 맞죠. 길게 눌러주고 있으면 눌러주다 중간에 뛰면 안 돼요. 끝까지 닫는 거 보고 네,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스마트키를 사용했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다 된 것 같아. 이 버튼을 눌렀는데 이런 불이 안 들어와. 버튼을 눌렀는데 불이 안 들어와. 이러면 배터리가 다 방전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보조키가 있으면 좋아요. 자, 이 보조키를 보시면 자, 이만한 크기를 딱 들어갈 수 있는 요만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 공간에다가 끼고 틀어주면 뚜껑이 열려요. 이 뚜껑을 열어서 여기 있는 건전지를 빼고 다시 갈아 끼면 되죠. 자, 건전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 제품인데 CR2450 요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3버틀짜리네요. 이걸 다시 또 껴주고 네, 다시 똑같은 위치에다가 눌러서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가지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보조키로 간단하게 툭 열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 팁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거의 없을 건데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영상은 또 이렇게 팁은 또 알려드려야죠. 자, 이렇게 내가 출근하려고 또 나왔는데 스마트키로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일단은 수동으로 차량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건 어떤 거냐? 그때 보조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웬만하면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은 거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어서 보조키를 가져오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여느냐. 자, 이 손잡이를 보시면 제가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일부러 툭 튀어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더 깊게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여기 구멍이 보여요.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오른쪽으로 하면 잠기고 이걸 그대로 딱 꽂아서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네, 열렸어요. 바로 스마트키 되면 바로 스마트키를 안에 가져와서 내 스마트키 비상 시동 위치에 두고 시동 버튼을 눌러라. 네, 이렇게 하면 네, 반드시 보조키와 메인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열자마자 얘가 빵빵빵 거리면 이거를 가지고 와서 딱 전원 버튼에다가 키를 갖다 대야 된다. 그래야 빵빵빵 소리가 꺼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운전석 도어에 있는 버튼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이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있었는데 현재 지금 EV3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연선 기능이 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핸들 열선을 키려면 이렇게 그 다음에 끄는 거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꺼지는 거 불이 이렇게 딱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꺼진 거예요. 열선 시트도 처음부터 3단 그 다음에 하나씩 누르면 꺼지는 거 3단, 2단, 1단 종료. 어렵지 않죠?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사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일단은 1번, 2번 있고 그 다음에 셋 버튼이 있었는데 셋 버튼이 없으면 우리가 길게 누르면 현재 위치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앉아있는 위치를 1번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길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설정 1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도 같이 저장을 할게요. 2번은 제가 누워서 자는 자세로 한번 세팅을 한다 치면 자, 이렇게 뒤로 쭉 해보고 이 자세를 저는 이제 2번으로 세팅할게요. 그러면 자, 2번을 길게 눌러줍니다. 롱키. 자, 이렇게 하면 설정 2에 저장이 됐대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한 번만 간단하게 1번을 툭 눌러주면 제가 아까 저장했던 1번의 자세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눕는 자세로 하고 싶다. 그러면 2번 버튼 한번 살짝 툭 눌러주시면 설정 2로 변경합니다 하면서 쭉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네,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이렇게 도어, 우리 이렇게 핸들 쪽에 있는 버튼들.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위치와 설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이드 미러 왼쪽 거를 하고 싶다, 오른쪽 거를 설정하고 싶다. L 왼쪽, R 오른쪽. 그 다음에 중간은 어느 것도 설정하지 않는 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왼쪽 거, 왼쪽 사이드 미러를 설정한다 그러면 L 쪽으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우측, 아래로, 위로, 왼쪽, 오른쪽, 아래쪽, 위쪽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자, 이 사이드 미러를 설정하는 걸 제 카메라 시점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제가 제 나름 기준으로 해서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 사이드 미러를 제가 저라면 어떻게 놓을 것이냐. 자, 왼쪽으로 놓고 저는 이 정도, 카메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시점이냐면 차가 한 5분의 1 정도 보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모두 전체 다 보일 수 있게 이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차, 내 차만 보이고 다른 차들은 너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5분의 1 정도로 놓은 상태에서 맞추시는 걸 추천. 그런다고 해서 너무 위를 보시는 것도 안 되고 적당하게 우리 뒤에 있는 차에 타이어나 범퍼 정도가 보일 때까지 이 정도는 세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운전석에서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으로 R로 놓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살짝 네, 요 정도 5분의 1 정도 보이는 상태에서 중간 위치 요 정도로 놓는 거를 추천할게요. 지금 카메라 각도로 따지면 네, 한 이 정도로 보이면 좋다. 자, 이게 왜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중간은 또 뭐야? 뭐야 이거? 왼쪽, 오른쪽, 중간. 그럼 중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자, 이 중간이 있는 이유 지금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후진을 넣게 되면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곳을 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놔져 있어야 그 기능이 온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후진을 넣으면 네. 자, 후진을 할 때 주차선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이드 미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주차선을 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묶어서 양 사이드 여유 있게 딱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거구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사이드 미러가 밑으로 안 내려가면 내가 지금 주차선에 잘 맞춰서 주차하고 있나? 라는 걸 확신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이 기능 사용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그때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중간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일반으로 돌아가요. 네, 어렵지 않죠?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를 사용하고 싶다, 온 상태로 두고 싶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놓으시면 되는 거고, 나는 사용하고 싶지 않아, 후진 났을 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중간을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쪽으로 보자면 일단은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왼쪽을 조정할 거니까 이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를 실행을 했었을 때 나는 이 각도로 보고 싶어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조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주차선이 잘 보일 수 있게, 그 다음에 옆차가 잘 보일 수 있게 조정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오른쪽도 자 눌러서 조정하시면 돼요. 후진을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을 다 하고 나면 네, 다시 이제 중간 놓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파킹으로 다시 둬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수동으로 사이드 미러를 접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이드 미러가 화살 표시로 이렇게 접히는 게 있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 네,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고 다시 누르면 사이드 미러가 다시 열리고 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차량의 문을 열겠다 닫겠다, 열겠다 닫겠다 요 버튼입니다. 열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전기차 충전구의 문을 열어야 네, 열리는 겁니다. 닫혀있는 상태에서 충전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안 열려요. 자, 한번 지금 해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자동으로 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문이 열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여기 충전 버튼 있죠? 요거를 Don't even worry about it. 자, 우리 충전 도어 버튼을 열 때는 이렇게 여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그 상태에서 짤깍 소리가 난단 말이죠. 문을 열어주면 네,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 일반 충전구는 따로 뚜껑이 없어요. 네, 심플하고 근데 급속 충전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빼가지고 덜렁덜렁 달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제껴지는 방식으로 아주 좋아. 이렇게 해서 꽂으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들어와 있는 상태는 요 상태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충전을 시작하면은 초록 색깔로 바뀌고 요게 그 다음에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나와 설명서에. 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지금 이제 창문 여는 버튼, 이게 따닥입니다. 1단, 2단, 1단, 2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1단, 2단, 1단, 2단 이래서 따닥을 하면은 알아서 원스톱으로 쫙 내려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1단만 해볼게요. 1단만 살짝살짝 하면 이렇게 문이 살짝살짝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고 따닥을 하면 끝까지 알아서 자동으로 쭉 열리고 다시 따따따따따 따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쉬워. 따따따따따따 따닥. 네, 이렇게 깊게 눌러준다, 얕게 눌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얕게 누르고 얕게 올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올라간다. 따닥을 하면 알아서 끝까지 다 내려간다 자동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EV3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네 알아서 쉽게 툭 하고 내려가죠. 다시 올려볼까요? 하나도 안 아파. 살짝 쫄긴 했지만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안전한 기능이 있다. 1열이나 2열이나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네, 도어는 작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이 어떤 거냐, 요거는 뭐냐면 애기들이 2열에 앉아 있는데 창문을 자꾸 열고 닫고 한다, 까부지마 이 새끼야 이러면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대신 이거는 열려요. 창문을 열지 않게 한다, 창문을 조절할 수 없게 한다 하려면 이 불이 들어오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 2열에서 아무리 눌러도 요걸 아무리 눌러도 안 됩니다. 저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여기 왼쪽 무릎 있는 버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버튼은 일반적으로 잘 누르지 않기 때문에 구석에 짱 박아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버튼 같은 경우는 전조등의 높이를 조절하는 단계인데요. 자, 일단 0으로 놓으면은 전조등이 제일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단을 놓으면 네, 조금 내려가죠. 2단을 놓으면 네, 더 내려가고 3단을 하면 네, 더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 좀 빠르게 할게요. 3단, 2단, 1단, 0단. 자, 이렇게 전조등 높이를 조절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뒷좌석에 사람들이 앉으면 차가 이렇게 앞으로 쏠립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쏠려요. 그러면 전조등이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앞 차량에 전조등이 보이면서 굉장히 시야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버튼이 이 버튼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3에다 놓고 쓰세요. 근데 내가 3에다 놓고 썼더니 저녁이 너무 잘 안 보인다, 앞에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0단으로 놓고 쓰시다가 나중에 혹시나 뒤에 사람들이 많이 타서 짐이 너무 많아서 전조등 높이가 올라간 것 같다 그러면 그땐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3단으로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를 쓰는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근다 그러면 그냥 요거를 당겨주면 돼요. 자,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당기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겨주면 잠기게 되고 아래로 내리면 풀리게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당기고 내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올려주셔요. 브레이크 해가지고 여기 있는 버튼이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면 잉 하면서 풀리고 다시 올리면 잠기고 내리면 풀러주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중주차를 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버튼, 트렁크를 운전석에서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홀드라고 써져 있는 건 롱키입니다. 길게 눌러줘야지만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길게 눌러보면 네, 이렇게 트렁크가 올라가고. 자, 다시 한번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버튼을 놓게 되면 네, 멈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면서 끝까지 보시면서 닫아야 된다. 자, 열 때는 그냥 툭 놓으면 되는데 닫을 때는 계속 눌러주고
끝까지 내려오는 걸 확인하면 네. 이잉 소리가 끝나고 나면 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닫힌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차체 제어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실링이 되고 있으면 정상적인 거예요. 자 이 버튼을 누른다. 자 그러면 차체 제어 기능이 작동 제한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기판에 이렇게 주황 색깔이 떠요. 왠지 이런 게 계속 뜨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꺼주실라 그러면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네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자, 이 기능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 여러분들 검사 받을 때는 이 검사하는 사람이 이 기능을 끄고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 또랑에 빠졌다 아니면 어디 좀 뭔가 그 잘 차가 잘 안 간다 그럴 때 한번 이 버튼을 누르고 악셀을 밟아주시면 탈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할 때 뭔가 조금 특수한 상황일 때 이 버튼을 누르고 작동하시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쓰실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조정하는 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지금 버튼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 요거는 여기 있는 거 자 1번 버튼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 있는 1번 버튼 같은 경우에 여기가 조금 제일 복잡해요. 어떤 거냐면 요 앞부분하고 2부분 자 1-1, 1-2 이렇게 생각하세요. 1-1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도 움직이고 위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1-1은 이렇게 눌리면 여기만 올라가요. 여기만. 그리고 다시 이걸 아래로 내리면 네 허벅지 부분 쪽이 내려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1-2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리면 의자 시트 전체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리면 시트 전체가 내려가는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1-3은 어떤 거냐면 자,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웨이로 보시면 돼요. 6웨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자 요거 2번 버튼 볼게요. 요거는 간단해요. 눕고 세우고. 자 2번 버튼 아주 심플하죠. 2웨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 럼버 서포트라고 해서 허리를 이렇게 활처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앞방향으로 하면 네 허리가 이렇게 쑥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넣으면 허리가 푹 꺼집니다. 근데 되게 근데 다른 차종에 비해서 툭 튀어나오는 게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럼버 서포트는 투웨이로 움직입니다. 저 웬만하면 이렇게 쭉 튀어나오게 하는 게 운전할 때 오랫동안 운전할 때 허리가 굉장히 편해져요. 근데 더 좋은 건 4웨이로 움직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위아래로도 조정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가형 차량들의 한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버튼 요 4번 버튼이라고 했습니다. 이 4번 버튼 같은 경우에는 릴렉션 시트 버튼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앉을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요거는 4-1은 여기 4-2는 여기 자, 4-2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네 알아서 쭉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자세로 만들어주는 게 요거. 내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지 하면 또 길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시 또 쭉 이렇게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핸들에 있는 버튼들 한번 쭉 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핸들에 있는 사이드바 왼쪽에 있는 라이트 조절하는 요 바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프 그 다음에 오토 미등 전조등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앞으로 밀면 상향등 그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밀면 상향등이 꺼지는 거 그 다음에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오토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 오토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여기에 오토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스위치를 갖다 대시고 한번 밀어주면 오토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세요. 그러면 얘가 엄청 어둡다 그러면 알아서 오토로 상향등을 켜주고 다시 밝아졌네 그러면 다시 알아서 꺼주고 요런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오토로만 놓고 쓰시면 알아서 불이 켜지고 알아서 꺼지니까 그리고 상향등을 킬 일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한 요 정도만 놓고 쓰시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바를 한번 보시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와이퍼를 이제 조정하는 바인데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먼저
자, 요렇게 맨 밑으로 미스트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밑으로만 한번 제끼면은 와이퍼가 한번 움직이고 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오프. 그 다음에 한번 올리면 알아서 오토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한번 더 하면 천천히 계속 반복. 그 다음에 한번 더 하면 빠르게 계속 반복.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오토로 놓으시면 되고, 오토로 놨는데 난 좀 더 빨리 할래, 천천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스트 한번 살짝 하면 이렇게 미스트가 나오는 건데, 한 번만 내리면 와이퍼가 한 번만 작동하고,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워셔액도 분사하고 싶다 그러면 내 쪽으로 당겨 주시면 돼요. 후면에 워셔액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밀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린 새 차니까 밀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로우 이렇게 놓으시면 뒷유리 와이퍼 모드가 작동이 돼서 천천히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하이로 놓으시면 뒷유리 와이퍼가 빠르게 계속 반복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건 일단 오프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오토로만 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우리 핸들에 있는 버튼 보시면 여기 패들 시프트라고 하는 건데, 요 왼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패드 시프트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I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일단 먼저 I라고 써져 있는 건 I 페달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제껴주시면, 네, 요렇게. 여기 보시면 I 페달이라고 써져 있어요. 레벨 1. I 페달을 레벨 2로 쓰고 싶다, 3으로 쓰고 싶다. 왼쪽에 있는 패드 시프트를 하면은 올라가고, 오른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하면 단계가 내려가요. 아이페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악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 직접 사용해 보니까 좀 불편합니다.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여기 보시면 A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요. A라고 써져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눌러주시면 오토라고 뜹니다. 이렇게 오토. 요거 관련돼서 제가 간략하게 좀 리뷰해 놓은 게 있는데, 요것도 영상 한번 지금 바로 한번 틀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해요. 요 계기판의 오른쪽에 보면 레벨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회생 제동 안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행을 할 당시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내연기관 차량이랑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게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패드 시프트에 있는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단계가 계속 올라갑니다. 1단, 2단, 3단. 이걸 이렇게 올리면 악셀을 꼈을 때 브레이크가 확 걸리는 느낌. 이게 굉장히 멀미나는 느낌, 그 느낌인 건데요. 1단계 정도 놓고 쓰시면 가장 무난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알아서 해주는 기능이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자, 우리 여기 보면 A라고 써져 있는 거 있는데, 이쪽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롱키로 눌러주시면, 네, 저렇게 오토라고 뜨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그냥 악셀만 놨다가 꼈는데 앞에 차가 있네 이러면 이렇게 알아서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기능은 꼭 필수로 키고 다녀라 라고 추천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국도에서만큼은 이 기능을 쓰시고 고속도로에서는 정속주행을 할 수 있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시면 된다. 네, 요런 기능입니다. 자, 요렇게 정도까지만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핸들에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버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자, 이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 바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주행할 때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일반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왔고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가 76km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여기 차 그림 그려져 있고 그 속도계 모양 그려지는 거 있죠? 요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현재 속도에 맞춰서,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버튼 누르기 전에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일반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때는 이렇게 차로 유지 보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써야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버튼은 꼭 누르셔야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하는 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속도, 네, 65km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속도를 올려주고 싶으시다 그럼 여기 플러스에 있는 버튼을 한 칸 한 칸 누르면, 네, 이렇게 1km씩 올라가는데 길게 누르면 10km씩 올라갑니다. 90, 100, 110, 120, 130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하지만
앞에 차가 있다 라고 인식을 하면 그 앞에 차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달리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속도 내리려면 다시 이렇게 밑으로 계속 눌러주고 있으면 10km씩 떨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속도를 이제 제대로 맞췄다. 자, 100km로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차 빠지니까 차 빠져서 여기 지금 차 그림 없어졌고, 자, 앞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제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달립니다. 자, 이렇게 100km까지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잠깐 이 기능을 멈추고 싶다.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네, 자동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하얘지면서 일시 정지가 됩니다. 다시 100km로 해놨던 거를 실행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새로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일시 정지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네, 기존에 설정했었던 속도 그대로 세팅이 돼서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일시 정지하는 버튼이 자, 우리 브레이크 누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시 여기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꺼지고, 다시 시작하고, 네, 요 버튼을 자주 누르는 겁니다. 이 버튼은 시동을 걸고 나서 한 번만 누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끄는 거고. 자, 이거를 껐다가 다시 누르면 다시 속도를 맞춰야 된다. 예. 네. 근데 일시정지 했다가 다시 시키면은 네, 기존에 설정했었던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차와의 거리를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네 칸이 가장 멀리, 그 다음에 세 칸은 그 다음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예, 지금 한 칸이면 거의 똑꼬 빠는 거죠? 똑꼬 빠는 거죠? 아무튼 네. 웬만해서는 1단계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단계로 해놨다가 앞에 하고 너무 가까워서 더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100km 이상 달린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4단계, 그 다음에 좀 길이 막힌 상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한다, 그때는 1단으로 해놓으시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요건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자, 어떤 거냐면, 자, 먼저 이걸 아셔야 돼. 자, 여기 이렇게 계기판을 보면은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회색으로 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행을 하다가 차선을 넘어갔다 싶으면은 얘가 알아서 한번 툭 쳐줍니다. 핸들을 이렇게 툭 쳐주는데, 자, 이게 회색으로 써져 있는 건 난 준비가 되어 있어 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행을 한다 그러면 얘가 차선을 읽었다 초록 색깔로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다가 깜빡이 켜지 않았는데 차선을 넘어갔다 싶으면 반대편으로 툭 쳐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이 바로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인 건데요. 자, 이걸 한번 눌러주면 마찬가지로 차로 이탈 방지 기능 옆에 핸들 모양이 뜹니다. 자, 꺼주고 켜주고, 꺼주고 켜주고.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들이 주행을 할 때 차선을 읽으면 여기에 초록 색깔 불이 들어옵니다. 이 초록 색깔 불이 들어오면 얘가 알아서 한번 툭 쳐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이렇게 핸들을 조정을 해주면서 중간으로 쭉 유지해줘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동을 키면 자동으로 켜지진 않고, 자동으로 켜지는 건 차선 이탈 방지 기능만 자동으로 켜집니다. 여러분들이 시동을 키면 항상 이 버튼을 눌러주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아요. 운전이 편해집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서류 모양, 이 종이 모양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 요걸 누르면 계기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1번, 2번, 3번. 자, 1번부터 먼저 보면은 현 주행 정보와 그 다음에 충전 후 정보, 그 다음에 누적 정보, 현재 가능한 거리, 요렇게 타이어 공기압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눌러서 2번을 누르면 네, 나침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네, 지금 현재 주행 상태를 보실 수가 있다. 자, 이걸 한번 OK 길게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길게 눌렀더니 여기 자, 디스플레이에 보면 요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좀 설정할 수 있게 이런 화면들이 뜨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런 기능이다. 자,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보면요, 앰비언트 무드 라이트가 색깔이 바뀌어요. 자, 이게 에코 모드, 노멀 모드, 내가 좋아하는 색깔 노멀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에코 모드, 나는 좀 연비 주행을 할래, 난 그냥 편하게 탈래, 그 다음에 난 좀 빠르게 달릴래, 연비 필요 없어 빠르게 달릴래. 마이 드라이브는 어떤 거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셋업 버튼을 한번 누르고 마이 드라이브가 나오는데, 마이 드라이브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차량에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면, 자, 모터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 스티어링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 모드가 없네.
어? 원래 스마트 모드가 있어야 되는데 알아서 에어컨 모드로 바뀌어지고 스포츠 모드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능이 없어졌네요. 마이드라이브를 놓을 이유가 거의 없네요. 자, 일단은 그냥 에코 모드로 놓는 거 한번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 보시면, 자, 모드, 이건 어떤 거냐면 한번 누르면은 이제 모드를 누르면 어떤 거를 할래 라는 게 뜰 텐데요. 자, 여기 블루투스 오디오로 일반적으로 많이 뜹니다. 블루투스로 그 음악을 많이 들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뭐 진이나 멜론을 선택하셨다면 요걸로 보시면 되시는 거고, 이런 버튼들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드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선택해 줬으면, 자, 이걸 눌렀을 때, 네, 블루투스가 설정이 됐다면 블루투스로 설정된 기기에서, 네, 음향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정하면 끄시고요. 만약에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럼 모드를 길게 눌러주시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뜨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셔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말하는 버튼 있죠? 요 말하는 거. 요게 이제 AI 기능 같은 것들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뭐 AI 기능 우리 저번에 했었던 거, 어쨌나. 너는 현대자동차가 좋아? 기아자동차가 좋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모두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자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편하게 대화하는데 좀 뻔한 대답, 그리고 부정적인 대답, 이런 것들은 저 개발자가 애시당초에 배제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기능을 하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건 뭐 이런 거죠. 장소 같은 거 검색하는 거. 자, 오토브라더스 검색해줘. 이렇게. 자, 이 장소로 갈까요? 하면 네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아서 우리가 터치하지 않아도 이렇게 음성으로 지도 검색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날씨 정보, 그 다음에 주식, 뭐 이런 거 삼성전자 주식 어때? 엔비디아 주식 어때? 엔비디아 되나? 엔비디아 주식 어때? 네, 요렇게. 그래도 옛날에는 이런 AI 기능이 없었을 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든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은 있다. 점점 더 이제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걸 뭐라고 하지? 그거를 계속 그 정보들이 누적이 되면서 점점 더 프로세스가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그 지능형? 아무튼 네, 알아서 성장하는 그런 AI라고 하니까 점점 더 나아지는 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나 근데 이거 해보고 싶었어. 나 저번에 왜 그걸 못했나 몰라. 유튜브 채널에 오토 브라더스라는 채널 알아? 유튜브 오토 브라더스 채널은 자동차 리뷰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요. 와. 우와. 그래도 검색을 해줬네. 이런 게 다른 거다. 한번 더 해볼게.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드릴 수 없어요. 음악을 연결하게 되면 다음 곡, 이전 곡, 이게 또 차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음 곡, 이게 이전 곡.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음소거 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누르고 중간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별표, 이게 우리 별표 흔하게 생각하는 거 어떤 거예요? 즐겨찾기 버튼이죠. 그래서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실행해 줄까 라고 설정하면 되는데, 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건 이 맵 버튼. 자, 이 맵 버튼을 눌러주고 다시 별표를 누르면 제가 원하는, 네, 맵 버튼이, 자,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 네, 생성하게 됩니다. 막 이것저것 눌렀다가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면 그냥 별표를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전화 연결하고 다시 전화 끄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 요 밑에 보면은, 네, 여기 밑에 보면, 네, 우리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아래로 쫙 끝까지 내려주면 자,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핸들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안으로 넣고 빼고 올리고 내리고, 자, 이거를 적당하게 딱 조정을 해서, 저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제가 바라본 시간이 딱 이 정도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깜빡이를 켰는데 깜빡이는 최대한 보일 수 있게 저는 요 정도까지 내립니다. 요 정도로 딱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아쉬운 건 저 공조장치가 안 보인다는 거. 저 공조장치 보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까지. 근데 실제로는 이 앉은 좌석에서 봤을 땐 딱 요 정도 보여요. 딱 이 정도.
자, 이렇게 깜빡이가 살짝 보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자세가 마음에 든다, 여기 있는 버튼을 끝까지 올려주면 되는데 요건 힘을 좀 써야 됩니다. 꽉! 네,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지 잘 확인하는 거. 네, 문제 없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바 밑에를 보면 또 여기 이렇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자, 시동을 끄고, 네. 자, 그 다음에 시동을 킬 때는요,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버튼을 눌러주면, 네,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레디라는 표시가 들어와야 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네, 레디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주행 가능한 시동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시동 온 상태가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주행이 가능한데, 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자, 시동을 껐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은 잠긴 거예요. 자, 억지로 이렇게 돌려줘야지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잠긴 상태에서도 에어컨이 돌아가요. 왜냐? 전기차니까. 이 기능을 이렇게 한 15분 안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15분 이상 그냥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 근데 주행은 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 셋업 들어가서 EV 모드 들어간 다음에 EV의 유틸리티 모드에서 유틸리티 모드를 활성화를 시키면, 차 안에서 그냥 캠핑하듯이 에어컨 키고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유틸리티 모드를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실내 조명 최소화를 누르면, 네, 모든 계기판 기능, 그 다음에 앰비언트 무드라이트 다 꺼지고 최소한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기능만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캠핑에 왔는데 차박을 한다 그럴 때 이 기능을 딱 사용해 주시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 아, 네, 화면 다시 누르면 되구나.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기능을 다 꺼주면, 네, 시동이 다 꺼지네요. 좋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시동을 걸어주면, 네, 레디가 뜨면서 다시 주행할 수 있는 모드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자, 우리가 전원 켜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간다. 자, 앞으로 당겨주면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D가 떴고, 나는 후진할래 그러면은 뒤로 제껴주면은 후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요걸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립으로 한다 그러면 따만, 우리 따닭이에요. 마찬가지로 따닭. 하지만 따만 하면 중립.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파킹 어떻게 할까? 화살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뭐지? 아,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킹 버튼을 딱 누르면, 네, P에 불이 들어오면서, 네, 주차 브레이크가 잠겼습니다 하면서 파킹으로 들어온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우리 팔걸이 있는 쪽에 버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오토 홀드, 그 다음에 카메라 모양 되어 있는 P, 그 다음에 P 모양 써져 있고 꽃갈이 있죠. 그 다음에 경사로 밀림 방지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토 홀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오토 홀드 자동으로 잡아준다, 차를 잡아준다 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 계기판에 이렇게 오토 홀드 라고 해서 이렇게 계기판에 오토 홀드 모양이 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얀 색깔이 먼저 뜨는데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드라이브를 놓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땐, 네, 이렇게 R이나 후진이나 전진을 넣었을 때 오토 홀드가 초록 색깔로 딱 바뀌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라이브를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꼈을 땐 오토 홀드가 없었다면 차가 앞으로 가겠지만, 제가 브레이크를 띄면, 네, 차가 여전히 안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때 쓰는 거냐, 일단 먼저 이 기능을 눌러 놓으면 차량의 시동을 끌 때까지 계속 실행이 돼요. 자, 주행 중이고 신호가 빨간색이 떴네, 그럼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토홀드에 초록 색깔 불이 떴으면, 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저는 여전히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뛰고 있어도 차는 계속 멈춰 있다. 이게 뭐냐고요?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죠? 네, 굉장히 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신호가 파란 색깔로 바뀌었네, 그럼 앞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악셀을 밟아주면, 네, 앞으로 가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 오토 홀드 기능, 근데 다들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알고 있지만 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쓰느냐,
이게 맨 처음에 차량을 주행할 때 자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밟으면 차가 욱 하고 가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게 처음에 적응하려고 할 때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오토홀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밟을 때 악셀을 길게 쭉 미는 게 아니라 한번 툭 쳐주세요. 그러면 차가 아주 스무스하게 앞으로 갑니다. 네, 요게 팁이에요. 요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좀 익숙해지면 알아서 압력을 잘 조절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홀드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P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이걸 한번 눌러보면 네,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를 봤을 때 자, 볼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차량을 위에서 쳐다봤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화면, 앞에 화면, 뒤에 화면, 아니면 한번 또 눌러서 네, 이렇게 다양하게 내 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네, 화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버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눌러서 사용하는 것보단 우리가 후진을 놨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네, 모니터링 팩에 들어가 있는 서라운드 뷰 화면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서라운드 뷰가 켜지기도 하고 아니면 수동으로 이렇게 켜기도 하고 근데 이 수동으로 킬 때는 어떤 거냐면 제가 보통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아 내가 지금 주차를 다 완료하긴 했는데 주차가 잘 됐나 하고 한번 일단 이렇게 이걸 눌러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지 뭐 그냥 수동으로 따로 누를 일은 그렇게 많이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P 써져 있고 그 다음에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막 전파 같은 걸 쏘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이 센서를 작동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불이 들어왔잖아요.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자 드라이브를 놓는다 그러면 앞으로 갔었을 때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렇게 삐삐삐삐삐삐 울린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버튼이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끈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네, 이렇게 삐삐삐삐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수동으로 이거를 제어하는 버튼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전방일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안 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후진으로 진행한다 했을 때 버튼에 불이 다시 들어왔죠. 근데 후진을 하면서 자 물건이 가까이 온다 자 삐삐삐삐 하죠. 이 상태에서 이 불을 또 끄면 네 꺼도 아 끌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켜져 있죠. 자 전진을 하려고 했을 때 전방 센서에서 울리는 소리는 끌 수 있지만 후방은 반드시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경사로 밀림 방지 자 이 버튼 누르면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 켜진다. 저속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갈 때 경사로로 할 때 알아서 저속으로 주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근데 이 기능은 누르는 경우 별로 없어요. 실제로 쓸 일이 별로 없고 알아서 회생 제동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 별로 누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까지 여기 있는 버튼들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어스 모델일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탁 누르면 착 나오고 착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당겨줘야 됩니다. 당겼다가 탁 네, 다시 넣고 탁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참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 여기에 좀 이렇게 테두리 정도만 딱 있었으면 여기다 뭘 놨을 때 주행하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자 USB-C 타입을 꽂을 수 있는 구멍입니다. 자 근데 이 구멍에다가 우리가 충전만 할래 아니면 아 나 안드로이드 오토 써야 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는 게 있죠. 이거를 누르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거나 애플 카플레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연결을 하려 그러면 이 주황색 불 그냥 충전만 쓸래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눌러서 충전으로 쓰는 기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따로 변환하지 않고 충전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운전석이 쓰고 여기는 조수석이 쓰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또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가잭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를 보시면 여기 NFC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 자,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 놓으면 네, 무선 충전을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66%에서 지금 충전 중인 거 그리고 충전 중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라이트가 켜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충전하는 거 말고도 디지털 키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디지털 키를 놓았을 때 우리가 시동을 걸 수 있는 거 이 디지털 키 관련돼서는 제가 관련된 영상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와서 공조장치, 이제 드디어 우리 공조 변환 그 개를 쓰지 않는다. 하, 너무 좋은 거야. 이 물리 버튼 얼마나 그리웠나 몰라. 이 물리 버튼으로 꼭 만들어줘야 돼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자 온도를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바람 세기를 키우고 낮추고 이러다가 아예 에어컨을 끄고 싶다 길게 쭉 누르고 있으면 네, 오프. 자, 엄청 큰 상태에서 아 이거는 끝까지 다 안 가네. 한번 하나씩 눌러줘야 되네. 됐다가 끈다. 끄는 건 롱키로 쭉 눌러주면 꺼지는. 바람 세기 다시 조절 이렇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깜빡이. 어 죄송합니다. 어 저 지금 좀 조심해 주세요 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드. 자 이거 이렇게 바람이 어느 위치로 갈 수 있게 할지 정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수석의 온도를 따로 설정하는 거. 그래서 아 우리 와이프는 열이 너무 많아서 엄청 춥게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아 나는 열이 많이 없어 어 근데 넌 지금 추워 이러면 저는 따로 설정을 해서 여기는 따뜻한 바람 여기는 시원한 바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를 맞춘다. 여기와 여기 온도를 똑같이 맞춘다. 그럼 이걸 누르면 네, 이렇게 25도 25도 동일하게 드라이브 기준으로 맞춰지고 바람을 여기 아예 안 나오게 아 와이프가 너무 추워 나 에어컨 좀 꺼줘 이러면은 뜨거운 바람을 또 킬 순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여기 있는 바람이 안 나오고 운전석만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드라이브 온리를 눌러주면 여기는 아예 바람이 안 나오고 여기는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전면 유리에 습기가 찼다 그러면 요 버튼을 눌러주면 알아서 이제 저쪽에서 앞에서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차는 시원한데 바깥쪽은 뜨거워. 그러면 우리가 습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습기가 바깥에 생겨요. 자,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얼음컵을 딱 만들어놨다. 그럼 얼음컵 바깥에 보면은 우리가 습기가 차가지고 물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온도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바깥에 덥고 안이 추우면 온도를 좀 올려주고 적당한 온도를 한 중간 정도 한 25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습기 제거를 눌러주고 알아서 에어컨 모드가 켜지고 외기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를 다시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여름 장마철에 이렇게 습기가 찬다 그러면 온도를 가장 낮게 해놨었고 내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에어컨 버튼이 켜져 있을 겁니다. 이제 습기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온도를 한 25도, 24도 정도로 맞춰주시고 습기 제거할 수 있도록 전방에 바람 나오게 하고 그러면 알아서 외기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곧 있으면 바로 습기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추운 날에 차는 엄청 따뜻하고 바깥에는 춥고 그러면 또 온도 변화 때문에 습기가 생기죠. 그럴 때 마찬가지로 그때는 차량의 온도를 조금 낮춰주고 습기 제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버튼. 자, 이 버튼은 어떤 거냐면 뒷유리에 열선을 켜줍니다. 그래서 뒷유리에 열선을 켜서 습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버튼을 누르면 뒷유리만 열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드미러에도 열선이 나와요. 이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미러와 뒷유리에 있는 습기나 눈을 녹여주는 열선을 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기 내기.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막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은 진짜 막 농장 같은 데 지나갈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 소똥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 소똥 냄새가 차에 들어오면 좀 되게 불쾌하잖아. 그래서 이 내기를 눌러주면 바깥에 있는 냄새들은 안 나고 이 공기가 차 안에 있는 공기가 계속 순환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네, 따뜻한 바람과 시원한 바람으로 나온다. 이렇게 내기만 계속 해놓으면 단점이 뭐냐면 이 그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졸리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서 이렇게 밤에 주행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외기로 틀어놓고 내가 조금 빨리 시원하게 만들고 싶어, 빨리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 하면은 내기는 필요한 때에만 내기로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어컨을 켰는데 왜 이렇게 더워 이러면 이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요 불이 들어와야지 에어컨이 시원하게 들어온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토로 놓으면은 자 오토도 1, 2,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빨리 만들어줘, 천천히 만들어줘,
정말 천천히 만들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차가 계속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좁아 라고 생각하시면 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공조 장치를 터치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쪽에도, 네, 뒤쪽에도 열선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오디오를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 자, 기본적인 요 컨트롤러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홈 버튼을 누르면, 자, 우리 이 차량 안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아이콘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맵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내비게이션 화면이 보이는 거. 그다음에 서치를 누르면, 자,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미디어를 들어가면, 자, 우리 차 안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네, FM, AM 라디오 들을 수 있고, 더 뒤로 가면, 네, 우리 자연의 소리 들을 수 있고, 블루투스 오디오 들을 수 있고, USB 음악도, USB가 연결이 되면, 자, 우리 이쪽에서 아까 USB 타입을 꽂아서 USB를 연결하면 USB 안에 들어가 있는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팟빵 같은 것도 들을 수 있고, TV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어요. DMB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정차 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핸들에 있었던 별표도 있는데, 요 컨트롤러에 있는 별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누르면 어떤 기능을 사용할래?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기들 없으면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아기들 있으면 후석 지침 모드 같은 거를 여기다가 즐겨찾기로 해놓으면 뒷좌석에 있는 스피커가 켜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좀 줄어듭니다.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후석 지침 모드를 요 즐겨찾기로 설정을 하면, 이 버튼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지금 달이 떴어. 지침 모드가 들어간 거야. 그렇게 놓고 다시 한번 또 누르면 꺼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셋업 버튼 들어가면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이 기능 특징이 뭐냐면, 터치 같은데?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살짝 건드리면은 터치가 안 돼요. 조금 이렇게 눌러줘야지 터치가 돼요. 터치 버튼 같은데 같지 않은 물리 버튼 같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하이브리드라면 하이브리드고, 이렇게 살짝 좀 눌러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플라스틱 이 패널이 이렇게 눌려지는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햅틱 진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터치 버튼의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러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물리 버튼처럼 만들었다. 그러니까 되게 섬세하게 만든 거야. 기아가 이런 거 진짜 너무 잘해.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자, 요 위에 보시면 버튼들 정말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자, 불 켜는 거 여기 누르면 안 되고, 여기 아이콘 있는 거 눌러주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불 꺼지고, 다시 또 누르면 꺼지고, 그 다음에 전체 등을 다 켜려면 이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앞좌석과 뒷좌석에 있는 불들이 다 들어옵니다. 다시 누르면 또 꺼지고요. 자, 그 다음에 기아 커넥트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바로 AI를 부를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도 달립니다. 네. 그렇게 크게 막 누를 일은 없죠. 그 다음에 이 빌트인 캠 설정하셨다면 이 빌트인 캠을 수동으로 녹화하는 버튼이 이 버튼입니다. 수동으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해서 10초 후부터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동으로 녹화 중이라고 이렇게 깜빡깜빡깜빡해요. 그 다음에, 자, 썬루프도 따닥이에요. 자, 한 번만 살짝 누르면, 네, 이렇게, 네, 문이 열리고, 자, 한 번만 눌렀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누르면, 네, 이렇게 누르고, 자, 이거를 따만 하면, 지금 자 1단계만 했어요. 따만 하면 창문이 열린다. 커버가 열린다 닫힌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따닥을 한다. 깊게 눌러준다. 그러면 커버 열리고 창문도 열린다. 썬루프도 열린다. 네, 이렇게. 따닥을 다시 또 눌러주면 썬루프도 닫히고 커버도 닫히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담배 피는 분들, 이 썬루프는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창문을 다 열지 않고 연기만 잘 빠져나가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일단은 커버만 열 수 있게 한 번만 따만 누르는 거예요. 그
그 상태에서 자 저쪽에 있는 이제 문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거를 밀지 마시고 위로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저 뒤쪽이 문만 열려요. 네 이렇게 미세하게 열렸죠. 그러면 이제 담배 냄새가 저쪽으로 쭉 나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시 또 위로 눌러주시면 모든 문이 닫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커버를 닫으려면 따닥을 눌러도 되고 따도 눌러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차량의 문을 열었을 때 불이 알아서 켜지게 만드는 거를 끄는 기능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이거를 자 꺼져 있는 상태면 우리가 차량의 문을 열었을 때 네, 불이 알아서 들어와요. 문을 다시 닫으면 네, 불이 꺼집니다. 근데 난 이 기능 사용하기 싫어.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고 네, 문이 열려도 불이 안 켜지고 문이 닫혀도 불이 안 꺼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죠 이 기능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우리가 하이패스 기능을 끄고 키는 거. 네. 하이패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하이패스 카드를 딱 넣으면 요금이 얼마입니다. 뭐 이런 거 카드가 정상 삽입됐습니다. 네, 이런 멘트들이 나오고 하이패스 관련된 하이패스 네, 기능을 끄고 넣어주세요. 키는 거. 음량 조절하는 거. 음량 3 정도가 좋네요. 그리고 이걸 또 길게 누르면 네, 하이패스 기능을 끄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SOS 이거 뭐냐면 기아 커넥트를 연결을 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앞에서 막 칼 들고 쫓아와 아니면 앞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SOS 버튼을 누르면 고객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을 해서 네 긴급군환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긴급군환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고객님의 위치를 확인을 해서 현재 구급차를 불러줄 거예요. 경찰차를 불러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동으로 눌러주는 버튼이고 예를 들어서 에어백이 터진다. 그러면 자동으로 긴급군환센터가 연결이 돼서 고객님의 상태를 체크하고 도움을 어떤 걸 요청할지 물어보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위급하실 때만 쓰시면 되세요. 자 여기 있는 버튼 여기다 한번 자 조수석에 앉아 있는 자 우리 동승자들을 위한 버튼입니다. 자 운전석에서 동승자분이 주무시고 계신다. 감히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자 근데 와이프라면 또 말이 달라지죠. 아 그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주 편하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심장한데 조용히 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형수님은 여기서부터 보지 마세요. 자 그럴 땐 자 편하게 자라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좀 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하는 기능이긴 한데 그 뭐 명칭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거죠. 빨리 자라. 자 이렇게 뒤로 제껴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네 이렇게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주는 아유, 릴렉스 좋다. 시트가 있어요. 네.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만 딱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고 싶다? 뭐, 자, 릴렉스 시트 오른 왼쪽을 한번 길게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 EV3 버튼들을 쫙 눌러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시 정도의 촬영인데 벌써 밤 8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고생한 나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 저에게 좋아요 말도 안 나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고 자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의 김 실장이었고요. 다음 또 새로운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